안녕하세요. 캐릭터 디자이너 권순홍입니다. 카카오 프렌즈 싸이 강남 스타일 캐릭터 작업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캐릭터는 어떻게 상영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뭐 이렇게 심오한 스토리는 없고요. 카카오톡 회사에서 제안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됐죠. 그림을 좀 전공하신? 아니요. 그림은 전공을 안 했고요. 원래 그림은 그냥 취미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뭘 해먹고 살까 하다가 그나마 좀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걸로 해서 계속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요즘 한창 그리고 있는 브라운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러프하게 해놓고 느낌을 일단 좀 살짝 보는 거죠. 뭔가 기분이 안 좋으면서 별로다라는 느낌인데 그 다음 디테일 작업을 생산의 과정으로 해서 이쁘게까지 카카오톡 전 국민이 쓰고 있잖아요. 뿌듯하죠. 캐릭터 작업이나 디자인 작업 함에 있어갖고 전국 캐릭터 목표로 갔는데 그 당시에 약간 좀 어떻게 운이 가서 참여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. 이걸 제일 좀 많이 쓴 분위기 어색하고 그럴 때 괜히 그냥 뭘 보여드려나? 강남 스타일 이게 원본인 거래요? 그렇죠. 이런 자료를 보내주셔갖고 제가 이거를 캐릭터 작업한 거죠. 사이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으면 참 하나만 만들면 되게 하나의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뭐 곡마다 다 피처링이 있어 애를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뭔가 그런다던가 그런 게 있었나요? 후임분도 오더라. 스눕독 씨라고 할까? 또 되게 웃겨요. 그분이랑 작업할 때 샘플 작업이 한번 있었는데 진행은 안 됐던 것 같아요. 디자이너로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재밌거든요. 앞으로도 뭔가 놓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. 삶의 활력이 된다라고 할까? 다음에 또 뭔가 이슈가 있게 되면 다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